안녕하세요. 형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팩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나오고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듣게 되는 영혼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뤄서 교회를 이루는 장면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들이 또 모임들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서신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를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민감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22편이 있고 시편 23편이 있고 시편 24편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의 민감함과 예민함과 이러한 아픔들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